그리고 조용길 장관을 경질을 하고 윤광 장관을 집어넣어서 한미합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쭉 보면서 북한의 NLL 침범 그 실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정보본부 아닙니까? 예. 제가 정보본부장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정보본부장 온 지 한 달 반 됐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령 때 정보본부에 와가지고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네 개 급을 정보본부에서 진급했기 때문에 정보본부에 쭉 야전 지휘관을 지휘하는 전부 정보본부에 있어서 정보본부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우리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이렇게 경력을 제대로 쌓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애들을 침범한 북한은 놔두고 북한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군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 추진할 때부터 북한 정보부에 그만 있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실감하고 잘못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그때 그런 상황에 닥터지니까 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그것은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알려야 되겠어. 우리 군의 처벌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언론에 알리려면 누군가 기자들에게 그 사실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일에 부하에게 시키면 그 부하를 사지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기자를 불러서 자료를 줬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대사특필됐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저를 국기문란자로 이렇게 몰아서 그 사건 난 지 일주일 만에 저녁